오씨 덥다울걸. 아, 자 여러분 슬슬 봄이 지나면서 이제 여름이 찾아오고 있죠. 아쉽게도 곰모버섯철은 끝난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까지 기다려야 되죠.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곰모버섯 말고도 맛있는 버섯들은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버섯 턱받이 포도버섯이죠. 생긴 건 좀 독버섯 같이 생기긴 해도 중국에선 재배까지 할 정도로 맛 좋은 턱받이 포도버섯. 이 버섯은 봄이나 가을에 나는 비교적 선선할 때 등장하는 버섯인데요. 특히 고온 같은 곳에서 조경을 위해 우드칩 멀칭해둔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말하자마자 바로 찾아버렸죠. 이것이 바로 턱받이 포도버섯입니다. 자, 어디 한번 살펴봅시다. 갓 색깔을 보면 어린 개체는 약간 와인 같기도 하고요. 성숙하게 되면 탈색이 돼서 갈색으로 차츰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버섯 속답게 주름살은 회색을 띠고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이 버섯 이름에 걸맞게 아주 독특한 턱받이를 갖고 있습니다. 버섯의 구조 중에는 내피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 버섯도 있고 없는 버섯도 있는데 뭐 없는 버섯이 대다수긴 해요. 어쨌든 이 턱받이라는 것이 대부분 배에다가 천 쪼가리 붙여놓은 것 마냥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이 버섯은 크고 아름다운 턱받이를 갖고 있습니다. 삐죽삐죽 갈라져서 언뜻 보면 세기말 개목걸이를 채운 듯한 비주얼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독특한 특징 때문에 식별이 아주 쉬운 버섯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화려한 듯 화려하지 않은 애매한 외모와 독청버섯 아제비라는 이전 이름 때문에 독버섯으로 오해받기 딱 좋은 버섯인데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소개하면 독버섯 아니냐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신마니 분들이나 버섯 애호가 분들도 자주 찾는 버섯은 아닙니다. 맛은 기똥찬데 말이죠. 사실 나도 안 먹어봤습니다. 벌레들도 맛이 기똥찬 걸 알아서 그런지 꽤나 벌레가 많이 꼬이는 버섯입니다. 실제로 설레는 마음에 버섯을 까보면 안에 벌레들이 드글드글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드리는 팁은 말이죠.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갓 색깔이 선명하고 밭에 주름지지 않은 버섯들 위주로 채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버섯 먹을 때 우리 꼬무리들도 같이 1+1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아 뭐 벌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다 단백질이긴 하지만 영 찝찝하잖아요. 아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제 또 먹어봐야죠. 이번에도 반은 데쳐서 맛을 보고 반은 버터와 간장에 볶아서 턱받이 포도버섯 버터 간장 볶음을 해 먹을 거예요. 아 바로 시작해볼까요? 손질은 뭐 별거 없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버섯이기 때문에 흙 먹기 싫으면 밑둥을 좀 다듬어주면 돼요. 그리고 반으로 갈라서 벌레들이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요. 제가 오늘 따온 버섯은 정말 신선해서 벌레들이 하나도 없네요. 좋습니다. 사실 채집할 때 칼로 밑둥을 잘라내고 채집했어야 되는데 제가 당시에 칼이 없어서 버섯이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칼로 채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물로 씻어줄 거예요. 자, 손질 끝났습니다. 제가 처음엔 데쳐서 맛 좀 본다고 했었죠. 짠! 다 데쳤습니다. 먹어보죠. 오, 자작자작 모래가 씹히는 것이 해감이 덜 된... 식감도 준수하고 소금도 안 쳤는데 맛이 상당히 진합니다. 맛도 고소한 것이 저는 살짝 견과류를 먹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볶음 요리와 상당히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바로 버터에 볶았습니다. 요리 과정 어디 갔냐고요? 예, 뭐 날라갔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상쾌하네요. 인생이 뭐 원래 그런 거죠. 뭐 레시피가 있겠냐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좀 알려드릴게요. 버터, 간장, 반술 끝! 어쨌든 한번 먹어보자고요. 냄새는 죽여줍니다. 버터와 간장에 볶았으니까요. 이게 맛이 버터에 볶은 땅콩 마냥 고소함으로 아주 뚝가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 완전 소주 안주 아니야? 좋은 날에 소주가 빠질 수가 없지. 뭔 개소리야! 아! 한 번 더 먹어보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기름진 연어 뱃살을 간장에 듬뿍 찍어서 먹는 듯한 느낌이요. 그만큼 고소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자, 어쨌든 영상 마무리합니다. 오씨. 자, 오늘 턱받이 포도버섯 별점 5점. 더 따올걸.